황시의 예나리 초대되어지길 목적 가지고는 안 된다고 아니 정말이에요. 뭐 이렇게 환영받는 예련 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또 흐뭇하고 뿌듯하겠습니까만은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저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. 어디 가나 뭐 내 인생 가는 길은 다 노래하는 거니까 그죠? 여러분들은 100세는 꼭 넘기셔야 됩니다. 오늘 이 자리에 오셨던 분들 전부 101살은 넘기셔야 돼요. 아셨죠? 아셨죠? 뭐 예란이 노래하면서 다른 거 뭐 드릴 건 없고 101세 이상 사십시오는 선물을 꼭 드리고 갑니다. 근데 요새 얘기 들으니까 이 노래 가사를 바꾸어서 뭐 이 쓸데없이 전화 걸려오는 거 뭐 이렇게 공갈 치는 거 뭐 이런 데 뭐 속지 말고 네.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네. 그걸 또 가사 바꿔서 한 거라는데 그게 또 마주 전부 귀에 쟁쟁하게 들려온다 그래. 그것도 좀 포항에서는 안 불렀잖아요. 네, 제가 이번에 네, 금강원의 보이스피싱 홍보대사가 되었는데요. 한 달에 네. 보이스피싱 당하는 액수가 네. 5억에서 6억 정도가 된대요. 아이고, 그 사기치는 거지 결국. 그렇죠? 네, 그렇죠. 무섭게 전화 걸고 뭐 이래가지고. 네. 뭐 내가 네 아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 가지고 와라 뭐 이러고. 네. 이야. 이게 참 예. 근데 열심히 참 성스럽게 우직하게 이러면 그 몫은 더 좋을 텐데 왜 그래. 그러니까 그런 거 당하지 말고 또 그런 거 하려고 머리 쓰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 그런 뜻이네요. 네네. 그걸 가사를 바꿨군. 네. 개사를 해서 보이스피싱 안 당하는 개사가 되어 있습니다. 네. 물론 이 노래 이제 들으시면 네. 우리 포항에 계신 여러분, 전국에 계신 여러분들 보이스피싱 당하시지 말라고 개사를 한번 해봤습니다. 네. 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당하지 말라는 노래니까 가사를 잘 들으시고 내 걸로 만드세요. 자, 박수 주십시오. 부탁드리겠습니다. 상처